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신세계 아울렛과 광역전철이 들어오는 개발 호재를 담고 있는 지역의 경매 물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바로 이 물건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컨테이너와 뒤에 있는 빨간 지붕이 경매 물건입니다. 이렇게 마을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어요. 도로와 접하고 있는 앞 토지에 컨테이너가 놓여 있고요. 컨테이너를 이렇게 개조해서 창고처럼 넓게 확장을 하셨네요. 이렇게 컨테이너와 그리고 확장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토지에 주택이 놓여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집 정면의 모습이고요. 주택은 28.28평 총 1층이고요. 보존등기는 2012년 6월 11일입니다. 벽돌로 지어진 모습이죠. 울타리는 철조망으로 되어 있어요. 제시회 창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들어가는 길은 보너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지는 두 개인데요. 둘 다 대지이고요. 첫 번째는 계획관리 지역, 두 번째도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89.84평, 100.13평입니다. 제시회 창고 놓여져 있고요. 창고의 크기는 21.63평입니다. 집 옆에 있는 발코니와 테라스들도 3.86평, 1.89평, 문 열고 들어가는 제시회 창고 4.24평입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어요. 단층이지만 1층 위에 옥상 활용 가능하고요. 마당은 조금 넓게 쓰시려면 다른 물건들을 좀 치워야 할 것 같죠. 주차 공간은 널널합니다. 장작을 이용해서 담장을 만드셨어요. 대지는 189.97평이고요. 건물은 30.7평입니다. 건물과 토지 모두 매각 조건입니다. 바로 집 건너편에는 주유소가 보이고 있고요. 쌍방향 도로가 아니라 일방통행 도로예요. 집 앞으로 통행 가능한 도로가 여기 있었다면 반대쪽으로 가는 통행 도로는 이쪽에 있습니다. 도로가 굉장히 커요. 양쪽 다 4차선 도로예요. 근처에 식당들이 있고요. 네, 여기 식당 보이죠? 바로 대각선 쪽에 버스 정류장 있고요. 바로 뒤에 첨탑이 거리상으로는 약 110m 정도 거리에 첨탑이 놓여 있습니다. 근처에 이렇게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평기지라고 하는 저수지 바로 근처에 있고요. 공원 있습니다. 항일운동 기념탑도 보이고 있네요.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약 11분 정도 가면 이렇게 학교 근처에 우체국과 은행 보이고 있고요. 왼쪽으로 중앙고속도로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임차인은 없고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황조사시 소유자와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족 및 동거인 외에 다른 거주자는 없으며 동거인과는 세입자 관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깨끗하게 명도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인 거죠. 1차 입찰기 2022년 11월 24일 최저 매각 가격 2억 1639만 3420만 원이었으나 유찰되었고 2차는 12월 23일 1억 5147만 5천 원에 진행되었으나 유찰되었습니다. 3차는 2023년 1월 26일 진행이 되고요. 최저 매각 가격은 1억 원대입니다. 주변 계획관리 지역 대지의 가격입니다. 평당 100만 원 거래가 되었네요. 거래 완료일이 2021년 10월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땅값이 많이 올랐을 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감안하고 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잡종지의 가격은 평당 47만원에 거래가 되었네요. 계획관리지역 대지이고요. 큰 도로는 아닌데 안에 골목으로 들어가서 도로와 접하고 있는 대지입니다. 평당 55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큰 도로가 아닌 골목과 접하고 있는 대지 평당 50만원에 거래가 되었네요. 골목과 접하고 있는 답의 가격이 평당 43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89.97평에 큰 도로와 접하고 있으니까 평당 100만원을 생각해 본다면 약 1억 9천만원대가 되겠죠. 하지만 이 가격은 2021년 최대치로 땅값이 올라갔을 때의 그러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전부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매매할 때도 이거보다는 20% 30% 떨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는 또 경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싸게 낙찰받는다라고 치면 30% 할인된 가격인 약 9천만원대가 되겠죠. 지금 현재 나온 이 3차 가격이 땅값만 봤을 때는 적절한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산시에는 개발 호재들이 조금 있어요. 여기에 신세계 아울렛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하루 23분 거리에 경산시 쪽에 개발 호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2012년 6월 11일 이 집을 지으면서 이 집을 보존등기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27일 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 금액 1억 6,120만 원이 있고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고요. 다시 저축은행으로부터 9,100만 원을 빌리게 되고요. 개인으로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게 되네요. 다른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8천만 원. 와, 그래서요. 총 합계 금액이 3억 5천이 넘어요. 경산역까지는 차로 27분 정도 걸리는데요. 경산역 주변에는 큰 마트들과 아파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산역을 주변으로 광역전철 개통과 그리고 신세계 아울렛이 들어오는 개발 호재들이 이쪽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땅값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오른쪽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서는 영천, 대구, 청도, 경주에서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 타경 115115 대구지방법원 대구10개에서 진행이 되고요. 매각기일은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소지지의 주소는 경북 경산시 남산면 평길이 348-3 외 두 개 목록이고요. 이 경산역 일대가 굉장히 번화가예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은 개발할 여지가 이쪽 부분에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경산시청 뒤에 이 부분과 함께 개발할 구역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유심히 낙찰 결과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화면 아래에 구독 버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